새로운 시흥을 기대합니다. 젊으신 분이 되셨으니까 저희가 뭐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꽃패기 있으시니까 그만큼 우리 시흥시가 뭐 좀 더 부강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시흥시도 좀 부자했으면 좋겠고 모든 시흥 시민들이 원하는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살고 있는 시흥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안전하게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. 새로 시작하는 민선 7기에서는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시흥시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시흥시, 내 마을을 주민이 다스리는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 시흥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 지역 발전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리는데 많은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걸 부탁드립니다. 시흥의 전철이 개통이 돼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만 시흥을 구석구석 다니기에는 아직도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시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좀 더 완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광 명소로서의 시흥시는 왠지 조금 좀 뒤떨어진 감이 있어요.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가 며느리도 보고 딸도 보고 걔네들이 다 애를 낳고 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그 애들을 같이 직장으로 가서 거기에 유치원이 있고 이러면 엄마 아빠도 편안하게 다니고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다니는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시흥시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걸 시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 전에 시에서 앞서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해서 찾아가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